이제 시절의 수송태가 이렇게 있잖아. 수송태 씨 지금 여기 몇 페이지? 127페이지인데 누나 봐봐. 수송태는 기본적으로 수송태는 되다야 되다. 주어가 한다고 된다고. 주어가 뭐뭐 되다라는 의미인데 이 되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병선인을 발로 깠다. 내가 병선인을 발로 깠어. 그럼 병선이는 깐 거야, 까인 거야? 까인 거지. 근데 내가 병선이를 현재에 깠다? 그럼 병선이는 언제 까인 거야? 현재에 까였겠지. 내가 병선이를 과거에 깠다? 그럼 병선이는 언제 까인 거야? 과거에 까인 거잖아. 그럼 얘가 아무리 되더라도 시제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치. 근데 우리가 다른 건다 문제 없어. 니네가 힘들어하는 건 이거야. 이 되다에다가 아까처럼 진행형을 갖다 붙이는 거야. 진행형. 그럼 원래 문장 자체가 진행형이었겠지. 하고 있는 중이다였겠지. 내가 했어. 내가 병선이를 때리는 중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병선이를 말을 바꾼 병선이 때리는 중이야? 맞는 중이야? 맞는 중이다잖아. 그냥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진행형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 진행형에다 수동을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어? be 다음에 ing가 진행형이잖아. ing 혼자 진행형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다 수동태에 결합하면 어떻게 생겼어?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 be, pt잖아. 이거 우리 내신 때 많이 했잖아. 그럼 이걸 더해버린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돼? 얘가 더해서 be, being, pp가 나와주겠지. 그럼 얘는 해석을 할때 하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 얘는 해석 자체가 뭐뭐 되는 중이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잠깐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가 현재형을 썼어. 그럼 현재에 되는 중이다지. 내가 여기다 과거형을 썼으면 과거에 되는 중이었다겠지. 내가 여기다 미래형을 쓰면 미래에 되는 중일 것이다지. 괜찮냐? 또 하나.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 역시 내가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 봐봐. 이번에는 완료에다가 시제를 더할 거야. 일단 기억해봐. 완료에다가 수동태를 더할 건데 완료라는 건또 얘기하지만 점이야, 단이야? 완료는 간이지. 내가 만약에 이래서 현재 완료라 했어. 그럼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현재 완료니까 언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 간이잖아, 간. 근데 이때 이래서 내가 병선이가 나한테 5년 동안 맞아왔어. 그럼 언제부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맞고 있잖아. 그럼 이런 기간에 걸쳐서 당할 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완료는 어떻게 생겼다? have pp인데 수동은 어떻게 생겼다? be pp니까 이걸 더하면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 더하면 have 더해서 been pp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쓰면 얘는 이런 동사 모양 보면 얘는 되는 중이다가 되는 거고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뭐 되어 왔다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은 운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이렇게 생긴 모양은 운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자동사를 집어넣어서 이런 모양 쓸수 있다고 없다고? 자동사를 집어넣어서 이 모양 쓸수 있다고 없다고? 안 돼. 자동사는 절대 무슨 의미가 없으니까. 수동태 의미가 없으니까. 알아듣고 그지? 요거만 적어놓으면 돼. 그래서 나와봐. 여기 봐봐. 얘 진행형이 나와봐. 진행형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었더니 현재 진행 수동태지. 현재 진행 수동태니까 비빙 PP인데 얘를 현재형 썼잖아. 맞지? 비빙 PP인데 얘를 현재형 썼잖아. 그럼 과거 진행 수동태는 과거에 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비빙 PP인데 여기를 과거형 쓴거 맞아? 문제 없지?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 봐봐.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다 됐다. 됐다. 그러면 이거 봐. have been pp인데 여기다 현재형을 쓰는 거야. 그래서 have나 has been pp. 맞지? 만약에 여기가 과거 완료였으면 되면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과거 완료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지? 그러면 과거 완료니까 여기를 뭐를 써? had been pp. 그럼 미래 완료성태는 will have been pp. 문제 없지?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은 다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제 봐. 그래서 그 뒤에 페이지 볼게. 아, 미안하다. 여기 2-3도 있지. 여기 2-3이라는 건 수동태 앞에 뭐가 있어?
조동사가 있으니까 이런 게 조동사 맞아 안 맞아? 이런 거 다 PPP 앞에서 치면 된다고 그냥 Can be PP, will be PP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 니네가 지금 풀게 A만 먼저 풀어봐봐 나 오늘 133쪽까지만 하고 끝낼게 아 미안해 미안해 131쪽까지 더 이상 안 할게 131쪽까지만 하면 이제 되게 쉬워 금방이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 여기 네 2학기 중간고사 범위야 얘들아 이거 적었니 안 적었니? 이거 적어놓는 게 도움될 것 같지 않냐? 적어놔봐 그 표딱지 옆에다가 원리를 기억하라고 어떻게 만드는지 이 원리 지우랑 서연아 추워? 안 추워? 괜찮아? 니네가 에어컨 직방 때려 얘들아 보자 첫 번째 거 빨리 여기다 다 주어를 표시해봐 주어에다 다 밑줄쳐 주어라 표시해봐 니네 자꾸 눈으로만 보더라 그러면 여기 맨드란 단어는 얘가 또 모르는데 맨드는 수리하다라는 뜻이야 맨드 자체 원형 그럼 집이 수리하겠어 수리 되겠어 그럼 수동태 쓸 건데 앞에 비동사가 있지 그럼 얘는 비빈 PP가 맞아 비빈 PP가 맞아 비빈 PP가 맞겠지 그럼 얘는 해석할 때 수리된다야 수리되고 있는 중이다야 옆에다 적어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현진수라고 적어 현진수 현재 진행 수동태니까 현진수 그럼 이 프로젝트는 피니쉬를 하겠어 되겠어 그럼 얘는 미진수겠지 두 번째 거 이해돼? will be pp 쓰겠지? 아다바이 잘못했다 미안해 미진수가 아니라 그냥 미래 수동태지 미래에서 will be pp니까
미래 손태야. 3번은 내가 봐봐. 이 유명한 소설이 읽겠어, 읽히겠어. 근데 이 해지를 시작했다는 건 현재 완료성 되겠지. 현완수라고 적어. 그러니까 답은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써야 되겠지? 그럼 4번은 방에 있는 피아노가 연주하겠어, 연주되겠어. 얘는 워즈를 시작했으니까 과거, 진행, 수송태겠지. 과진수라고 적어. 과거, 진행, 수송태.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비빙, 피피 써야 되겠지. 워즈, 빙, 피피. 그렇지 않아? 비빙, 피피. 5번에 이 케이크는 여기 조동사가 슈드가 있어. 어쨌든 잘라야 돼, 잘려야 돼. 그럼 조동사 뒤에 비비비 써야지. 이해됐냐? 괜찮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봐봐. 얘를 수동태로 바꿔 쓰라잖아. 이제 누나 봐봐. 여기 동사 모양만 형용하면 적어줘. 첫 번째는 동사 모양 어디다 형용하면 쳐야 돼? Must obey 형용하면 쳐. Must obey. 얘는 딱 동사가 뭐가 있어? 조동사가 있는 거지 지금. Must obey. 두 번째 거 봐봐. 여기 is recording에 대한 형용을 쳐. is recording. 얘는 동사 모양이 뭐야? is recording이니까. 현재 진행이지. 야, 빠따리 다르는데 정신 차려봐봐. is recording은 현재 진행형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현재 진행 수동태 쓸 거 아니야. 야, 3번 봐봐. 얘는 has found의 동사 형용을 썼어. has found가 이 시제 뭐라 할 거야? 현재? 완료라 할 거지? 걔를 수동태로 쓰겠다는 뜻이야. 이해돼? 4번은? 그냥 과거지? 맞아, 빨리 형용을 말아. 그냥 과거. 5번은? 그냥 미래지. 그럼 각각의 시제에 맞게 BPP를 갖다 붙이자는 거야, 지금. 야, 딴 건 다 쓰지 마. 지금 시간 없으니까 어차피 주어를 다시 여기다 갖다 쓰는 거 있잖아. 그것만 하지 말고 동사 모양만 지금 다 수동태로 고쳐봐봐. 딴 거 다 쓰지 마. 시간 없으니까. 누나 봐봐. 잠깐 봐봐. 누나처럼 이렇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얘만 모양을 이렇게 고쳐. 아이고, 이거. 얘를 주어로 쓴 다음에 얘만 동사 모양을 must be obeyed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얘도 얘만 주어로 쓴 다음에 동사 모양 바꿔서 써. 이렇게 내려. 이렇게 하면 편해. 되겠다. 129페이지까지만 끝내야겠다. 내가 1번 했잖아. 2번 니네가 불러줘. 2번 세준아 네가 불러. 동사 모양만. 어, 그렇지. 주어부터 불러서. The children's song is 안 되지. 세준아 다시 앞으로 가봐봐. 진행형 수동태 모양 어떻게 나왔어? 그렇지. is being recorded. 그렇지. be being pp니까. 이해됐니 안 됐니? 어려워? 미소 어때? 헷갈려? 헷갈려? 봐봐. 나 봐봐. 야, 이거 진급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봐봐. 얘 지금 현재 진행이지. b 플러스 in잖아. 여기 봐봐. b 플러스 in이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얘를 주어로 땡겨오니까 결국 아가들의 노래는 녹음해 녹음돼 돼. 그럼 내가 여기다가 b 플러스 i인데 b 플러스 pp를 더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b, bing, pp 모양이 나오잖아. 근데 얘 원래 시제가 뭐였어? 현재지. 그럼 내가 현재형으로 b, bing, pp를 쓸 거 아니야. 근데 이 아가들의 노래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이 b를 is로 써. 여기서 진짜 동사는 is였어? 레코드였어? 그러니까 is being 여기다가 record
did 쓰면 된다고. 이러면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시제가 뭐야? 현재 완료지. 나와봐. 현재 완료잖아. 여기다가 BPP를 넣으면 이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주어가 지금 누구야? 유나 에비넌스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has 쓴 다음에 been 쓴 다음에 얘 PP형 found 그대로 쓰면 되잖아. 이해되니? 괜찮니? 그럼 이제 4번은 쉽지. 얘는 그냥 과거형이잖아. 그럼 얘들아 누가 주어로 올 건데? 얘가 주어로 올 거지. 단수야 복수야? 그러면 is 쓸래? was 쓸래? was 한다면 얘 PP형이 어떻게 썼어? was chosen 이렇게 나와야지. 얘는 조동사 있지? 그럼 will 다음에 뭐 쓰면 돼? BPP. 근데 얘들아 will 다음에 be는 그냥 be도 써야 되지. 얘는 조동사니까 will be fixed 다음입니다.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거 문제 있지? 129페이지까지 지금 다 풀자. 풀고 끝낼게. 동사 모양만 열났어. 야, 누나 봐봐. 아, 이 더러운 새끼들. 물가에 넣는 애들 같으네. 자, 봐. 여기 되어야 한다를 형용을 발라. 되어야 한다의 형용을 발랐어. 그러니까 얘는 해야 한다가 붙었잖아. 되어야 한다에는. 근데 집을, 미안하다. 집을 되어야 한다의 형용을 다 발라. 집을 되어야 한다. 그럼 얘는 집을 한다고 된다고. 된다에다 앞에다가 슈드를 붙여야 되는 거지. 여기 제한되었다는 미추천. 이거 딱 보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근데 현재야 과거야? 과거 맞지? 여기 봐봐. 세탁되고 있다 형법인 발라. 능동이야 수동이야? 근데 이게 되고 있다니까 현재나 과거가 아니라 뭘 것 같아요? 현재? 되고 있다잖아. 현재? 진행의 상태가 되겠지. 여기다 현진수라고 적어놓으라고. 이제 그 사진이 찍었어? 찍혔어? 찍혔는데 지금 보니까 얘 찍힌 게 시제가 언젠 것 같아? 태어나기 전이지? 그럼 누나 봐. 얘 태어난 게 시제 언제야? 태어난 게 시제 언제? 얘 조그만 손. 얘 시제 언제냐고. 그러면 그 전이면 뭐 써야 돼? 대과거의 수동태 갖다 붙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해봐. 이것만 다 맞추고 끝낼게.
계속 고민해. 고민 안 하면 안 돼. 선생님 진짜로 수요일날 왔는데 챕터 3, 챕터 4, 챕터 5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맨 끝에 종합문제 있잖아. 그거 채점까지 안 돼있으면 두드러 팰거야. 알겠지? 그냥 그때 어제 서연이 등짝에 내가 스팸 만들었었거든? 그런 것처럼 또 스팸 만들거야. 아, 악착같이 외워와. 까짓거. 코로나에 애들까지 두드러 팬다고 아예 학원 정지를 제대로 먹어야겠다. 그치? 먹어야겠다. 다음에 1번에는 should be paid. 1번에는 should be paid. 2번은 수동태니까 과거형이니까 was suggested. 얘는 세탁되고 있다 현재 진행 수동태니까 얘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 Are being washed. 얘는 대과거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를 쓸 거야. 그래서 had been taken. 괜찮냐? 과거 완료 수동태. 이제 올릴게. 5번에 얘는 미래의 수동태니까 미래의 수동태니까 will be delivered. delivered. 얘는 인쇄되는 중이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 얘 단수라 복수라? 단수라. 아야 이즈야. is being printed. 야, 아직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인식이 없을 것 같아. 그냥 과거일 것 같아, 현재 올릴 것 같아. 아직까지 못했으니까. 이런 말이 있으면 현재의 완료의 수동태야. 아직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이 베피 쳤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니네가 그냥 아마 그냥 과거형 썼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has 야, 아직 듣지 못하니까 not도 들어가야 되겠네. has not been answered. 야. 듣지 못했으니까. 베피처럼 많이 틀렸겠네. has not been answered. not을 어디다 써? has 바로 뒤에 쓰는 거야. has not. 이제 얘 봐. 돈이, 많은 돈이 모일 거지. 일단, 연말까지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언제부터? 지금부터 미래까지잖아. 이거 또 틀렸겠다. 연말까지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미래 나봐. 지금부터 미래까지니까 이걸 뭐라 불러야 돼? 지금부터 미래까지. 그렇지. 미래 완료가 돼줘야지. 그럼 얘는 미래 완료 수동태 어떻게 해야 돼? will 어떻게 풀어줘? will 이걸다가 will만 붙이면 되잖아. will have been collecte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얘 봐라. 얘 보내줘야 한다지. 보내줘야 한다니까 역시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인데 그 앞에 뭐뭐 해야 한다 뭘 붙이는 거야? must 붙일 거 아니야. 그럼 must 뒤에다가 pp 조동사 뒤에다가 pp 붙이자 되고. 그럼 must be sent pp로. 야, 문제는 우리 형에 의해서 풀렸다. 풀렸다. 얘는 그냥 풀린다야, 풀렸다야. 그냥 과거형 수동태 쓰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was solved. 이렇게 하면 끝나. 괜찮냐? 됐지? 야, 또 얘기하지만 종합문제 세 세트 풀어와야 돼. 그리고 수요일날 만나.
그럼 여기서 상업토방분들은 나한테 단어 외운 거 보내야 돼. 단어 외워서 보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 고생했다 얘들아.